돌아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어 국주야. 안녕하세요. 아 국주 웬일이야? 아 웬일이야? 아니, 전 남편이에요 지금. 이혼했어. 아. 뭐 그런 얘기를 방송에. 아. 이 오빠 여기 왜 있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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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청아 씨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같이 왔대? 옆에 계신 분은 저의 선배님이자 저를 도와주시러 어려운 발걸음. 우리 애기가 낯을 많이 가려요. 제가 이제 도와주려고 힘 좀 주려고 왔는데 슬리퍼방 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국주 씨를 만나게 됐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약간 좀 가상 결혼을 했던 지금은 파혼. 껄끄럽죠? 내 전 남편이야. 네, 얼마 만에. 아, 이 오빠 여기 있는지 몰랐네. 전 부인이야. 아, 두 분이 예전에. 아. 잠깐. 약간 불장난? 얼굴 많이 좋아졌나 봐. 가상 결혼. 여자 생겼어? 티나? 아니. 헤어진 지 얼마 됐다고 여자가 벌써 생겨? 그냥 한 사건만 얘기해드리자면은 반지를 맞췄어요. 결혼한 거였으니까 끝날 때 돌려달라고. 그거 협찬이었다고. 쓰레기죠. 그 커플링이 그 처음에 맞췄다가 사이즈가 안 맞았어요. 네 개가 된 거야 반지가. 그래서 근데 금이니까 다시 이렇게 반납했죠. 비싼 거였어. 이건 계획적인 거야. 끝. 네, 이거 싫어라서 할 수 있는 얘기야. 양아치야. 내가 좋게 포장한 거야. 어차피 우리 일하는데 청아 일하는데 상관없죠? 사실 좀 불편하긴 하네요. 지금 그쵸, 이런 그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잘 지내? 그걸 이제 물어봐?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잘 지내 이런다. 청아 씨 좀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 들려주실 곡이 있으신가요 혹시? 정말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입맛에 맞으시는 곡을 골라서. 근데 이게 춤에 대한 얘기예요. 진짜요? 뭐 무대들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많은 장르의 춤을 보여주셨잖아요. 다 잘하죠. 네, 네네. 진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제 머릿속에 끊임없이 맴돌던 청아 씨를 위한 노래가 있었어요. 자이언티 씨가 생각하시는 노래를 알고 계신가요? 저는 너무 좀 그래서 피디님이 대신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너무 쪽팔려요. 같이 있기도 싫어요. 제가 그걸 들려드릴 겁니다. 네, 그 제목이 돌아온 삼바춤. 인데요? 삼바 돌아온 삼바춤. 삼바 올 때 됐지. 도니까 계속 옛날 느낌인가요? 이게 트렌드가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네. 잘 하면 일단 노래를 좀 들려드릴게요. 네네네. 라이브로 또 이렇게 해주시네. 오 일어났어. 불러와 주시. 네. 와. 누가 뭐라 해도 훌라훌라 삼바 전화장사 강호동의 삽바 전화 청아장사 청아가 짱 삼바 돌아온 삼바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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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바와 입맞춤 눈맞춤 이것은 삼바춤 누가 뭐라 해도 훌라훌라 삼바 혜솔 씨 이렇게 안 맞는데? 이게 좀 보컬 하나만 들어서 그렇지 새로운 시도가 될 거예요. 돌아온 삼바춤을 제가 뭔가 소화하기에는 다른 분이 더 잘 소화하실 것 같다. 그지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뭐 돌아와 나에게 돌아 이것도 있고 뭐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홀라 이것도 있고 뭐 훌라 이 밤이 가도록 천하장사인데 곡 팔려고 약간 청하장사라고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너 지금 다음 곡을 이거 하면 너 인생 X 야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너 위험한데 이렇게
야가치처럼 야 가자 이거 안 되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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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혼자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잠깐만 오빠 이렇게 야가치처럼 살면 안 돼 이 사람아. 아니 더 노래 더 있잖아. 더 있지. 아니 좋으면은 네가 그거 방송에서 홀라홀라 해봐. 아니 나는 못. 청아 이미지에 지금 가가가 너. 아니 앉아봐 그 뭐라지마. 일단 또 편곡도 하고 여기서 뭐 어떻게 편곡을 할 거야. 너 편곡 잘하잖아. 그 이건 못할 거. 봐 이거 봐봐 이렇게 해놓고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양아치 드라이야 지금. 그래? 네. 평곡도 안 되는 거랑 청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돌아온 삼바 춤을 거절당하셨는데. 아 뭐 돌아오지 못했죠. 다시 한번 앉아보시죠. 아니면 가사가 마음에 안 들면 삼바가 마음에 안 들면 가사를 이제 바꾸면 되지. 전체적으로 다 수정할 수 있죠. 뭐 네. 람바다라든지. 람바다. 뭐, 아 앉아봐 국지 왜 그래? 에이 사람아. 아니 뭐 마실 거 좀 물 드실래 물? 마실 그래. 거를 좀 사람이 지금 하루 2리터 무슨 줄 아나 이 사람이 진짜 뭐 먹을 거 입에 물려주면 내가 앉을 것 같아요? 맛있어? 아니 기회를 한두 번 더 줘야 되는 거야 사람이. 실수한 거야. 내가 짜장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자주 가는 단골집이야 진짜로. 진짜로 근데 아까 그거는 조금 그랬는데 어쨌든 뭐 또 있겠지 그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 가능성이 예. 있는 거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먹고 먹으면서 천천히 대화를 해야 돼. 사람 대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향수요. 네. 우리 국주 입맛은 변함이 없네요. 일단 나 반성하고 네네네네 네, 좀 새로운 노래를 좀 들려드리면서 네 청아 씨의 이야기를 좀 만들어보고 싶은데 네네네네 그럼 이렇게 아이디어 공유하는 경험 아~ 네. 조금씩 끄적끄적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뽑히면 저작권 줘? 형 근데 창작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창작에 돈 벌려고 음악 시작했어요? 어 형 초심으로 돌아가 보세요. 초심? 처음에 되게 거만했는데 나 너무 속상하다 근데. 아 그러면 자 그러면 그거. 오케이 DJ 잘 딥 잡 아 정말 이 오빠 좀 심한다. 어. 아무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어 저는 I'm ready. 뭐 형 뭐 있어요? 어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제목은 쌤쌤입니다. 쌤쌤 영어로 same. 쌤쌤 네 한국말로 쌤쌤 아. 캐치하네요. 네. 내 마음은 더러워. 어. 마치 곡판 PD의 털처럼 서서히 떨어지는 벚꽃잎. 누가 치울 거? 네가 치울 거? 잘 썼네. 나는 갑자기 나는 안 치울 거임. 그건 너도 마찬가지. 아. 쌤쌤. 이 사진 찍으려고 벚꽃 날리려고 막 나무 차고 어. 벚꽃이 떨어졌는데 그냥 가고 이런 어떤 이기적인 어떤 어. 인간의 욕망과 또 제가 사진 찍으려고 일부러 막 나무 차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치 아이미지 오빠 아예 그리고 누가 치울 거 네가 치울 거 어떻게 이래요. 제가 치울게요. 아니 그럼 뭐 누가 치울 거요 하면 되지. 착하게 착하게 누가 치울 거요. 당황스러워서 당황스러움으로 10점 만점에 9.8점. 아 저는 뭐 약간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네. 그냥 간단히 느낌으로 배운 여자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배운 여자 스마트 어. 걸 내가 좋아하는 맛집 진짜로 짜장면 7,000원 홍합은 빼주세요. 건지다가 면 불어요. 난 먹을 줄 아는 여자 배운 여자 어때요? 배운 여자 계속 갈 수 있어. 나 한 4절까지 만들 수 있어. 대인배다, 대인배. 너 혹시 짬짜면 시켜? 저는 다 같이. 같이 먹는 걸로? 아, 얘는 배운 여자가 아니다. 얘는 이거 좀 이해 못할 수도 있겠다. 아, 이러면은 이거 이해 못하지? 전 조금 더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보니까 열심히 아, 네. 그림도 그려주셨는데. 너무 네. 많이 쓰셨네. 네. 네. 제목, 동산. 동산. 네. 너무 밝은 동산에 토끼들이 뛰놀고 토끼들은 징그러워 인중이 갈라졌어. 어, 좀 찐해. 좀 찐하긴 해. 그지? 더 많이. 아, 너무 무섭다. 와 진짜. 이 시를 듣고 정확히 알았어요.
이상한 X다. 인중이 갈라졌다는 표현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귀여운 토끼를 이렇게 잔인하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런 창의성에 10점 만점 10점. 네, 그러면서 저도 한번 이제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너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꼭 티내주고 다 말해줘야 돼. 아, 맞아. 넌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고 혼자 앓는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나한테 다 말해줘야 해. 아니, 말해야지. 그러겠다고 약속해줘. 아, 약속할게. 어떻게? 완전 내 얘기다. 내 얘기다 진짜 이거 진짜. 아니 진짜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깔끔한 유리창 같은 게 제 앞에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되게 투명해서 잘은 안 보이는데. 근데 거의 박아서 코 부러졌잖아. 아이고 나이지. 막상 코가 부러졌다니까. 네, 좀 친해지려고 다가오거나 그런 뭔가의 손길이 이제 오면은 벽이 조금 느껴진다. 좀 저를 좀 깨볼 필요도 있겠다 싶었는데 솔직히 지친다라는 곡을 그냥 이렇게 팬분들한테 깜짝으로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은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슬픔이 좀 담긴 노래인데 이거는 되게 가볍. 보면서도 네. 귀엽게 또 위로의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청아 씨가 아까 가사에 영감을 주신 것 같던데요. 솔직히 저는 그 뭐 삼바, 룸바 이런 것들이 다시 그 유행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디어가 뭐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인정할 건 인정하죠. 청아 씨는 2010년대 솔로 여가수 중에서 최고의 위치에 자리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보컬, 댄스, 음색, 소울 그 어느 것 하나 뒤처지지 않는 분이어서 기대가 큽니다. 청아 씨와 함께한 여기 적어줘 기대해 주세요. 내가 M카를 잡았어. 너무 부담스럽고 어마어마한 게 많이 준비가 돼 있지. 두 분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아, 나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팠고 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